저희들이 뭐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걸 개발해서 특허도 가지고 있고요. 젊은 도시 농부들이 많이 놀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줄 예정입니다. 스마트팜이 뭐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코트론 대표 고영호입니다. 우리 회사는 농수산 관련 기자재를 설계하고 제작,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비닐하우스나 온실에 들어가는 온습도 자동 제어 시스템, 그리고 이번에 개발한 반려식물 재배기, 농업과 업, 축산에 들어가는 제어 시스템을 설계해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누구나 손쉽게 자연과 접하면서 좀 힐링도 하고 삶에 좀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반려식물 재배기를 만들었고요. 어린이라든지 학생들, 혼자 사는 싱글족들, 노인들,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식물을 키워서 삶의 위안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반려식물 재배기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시험 재배를 한번 해보고 있는 곳입니다. 정치크리라든지 바질, 방아, 토마토, 상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키워보고 있어요. 하웨류도 키우고 하는데 아주 뭐 잘 큽니다. 저희들이 뭐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걸 개발해서 특허도 가지고 있고요. 전자파 시험이라든지 이런 안전 시험 규격을 다 만족하도록 제조를 했고, 특히 식물 같은 경우는 수경 재배를 하게 되면은 호흡이라든지 물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이 썩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물이 썩지 않고 식물의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양액을 30분에 5분씩 물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물을 이렇게 서큘레이션을 시켜주기 때문에 양액이 골고루 섞이는 것도 있고 용존 산소량도 올려주고 그래서 식물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게 되죠. 핸드폰 앱으로 실시간으로 제어를 할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해가 시판을 막 하기 때문에 조만간 블로그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대리점들이 있거든요.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고 AS도 받으시면 됩니다. AS는 전담팀이 있고 혹시 이제 AS를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AS를 저희들 회사에서 1년간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품질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AS가 안 걸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설계를 넣어서 제품이 아주 튼튼하고 안전 규격도 뭐 이상 없이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농업용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그리고 공장에 온습도를 자동으로 제어해 줄 수 있는 온습도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구성은 제어해 줄 수 있는 이 컨트롤러 부분과 온습도를 측정하는 온습도 센서, 서큘레이터. 특징은 원하는 온도와 습도를 입력해 놓으면 온도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순환기와 배풍기를 제어해서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의 온도와 습도를 제어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그 외에 공장에 라든지 창고, 지하 주차장에 온습도 제어해 준 곳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라든지 사천 등 그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딸기 농가라든지 하의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풀망고가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농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소득 작물을 한번 시험 재배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애플망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밖에 온도가 영하 날씨인데 사무실에서 이렇게 키우니까 이 보시면 이게 꽃대도 올라오고 아마 조만간 애플망고가 주렁주렁 열릴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뭐 애플망고도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뭐 기술도 한번 개발해 보려고 저희들이 사무실 내에서도 많이 키워보고 있습니다. 여러 작물을.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 너무 농촌에 위손도 많이 딸리고 점차적으로 이게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농사 짓는 농부들의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도 이게 갖춰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점차적으로 스마트팜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또 열대식물도 기르고 주위에 있는 사과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스마트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이라든지 또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렇게 가면은 우리나라도 이 네덜란드
것처럼 스마트팜 관계되는 이런 산업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농사도 옛날처럼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즐기기 위한 농사 요즘 뭐 6차 산업이란 말 하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즐기고 먹고 여러 사람들과 또 경험을 공유하고 그런 경험을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팜이 뭐 대세가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 누구나 이렇게 생물을 키우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표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도시농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서 젊은 도시농부들이 많이 놀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줄 예정입니다.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옥상에다가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면 노인이든 퇴직자들도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곧 저희들이 공급할 예정입니다.